19대 국회의 4년 임기가 시작된 오늘 국회 1호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1호 법안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제출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안입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총 12개의 민생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통합당도 공언해 왔던 반값 등록금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첫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개원 전부터 대치해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